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이분남과의 연애,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은밀한 연애입니다. 연애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그 이분남의 아내는 차치하고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쌍욕을 먹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내연녀, 정부, 첩, 세컨드, 불려시, 가정파괴범, 세상에 있는 역 없는 역 온갖 저주가 퍼부어지고 유부남을 사귄다는 그 괴로움에 언니들은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유부남과의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 미래도 없고 장애물 투성이인 유부남과의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남의 것에 손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몰래 먹은 사과가 단 것처럼 뭔가 스릴을 즐기기 위한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는 것이고 손해나는 게 있으면 반대로 득이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마냥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연으로 취급받으면서도 유부남과의 사랑을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언니들의 변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남과 연애하는 언니들의 변명. 첫 번째, 유부남인지 몰랐다. 입니다. 자신이 먼저 유부남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다가왔고 너무도 편안하게 대해주었기에 곧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을 총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가게 된 거죠. 이런 멋진 사람이 나한테 왔네. 이러고요. 이런 경우 사랑에 푹 빠져 행복에 겨운 시간을 보낼 어느 시점에 이 유부남 애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고백에 언니들은 멘붕에 빠지고 자책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총각이라 속인 그 남자가 미웠고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이후라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남들 앞에서 당당히 연애할 수도 없는 관계인 줄 잘 알고 있고, 또 그가 아내와 이혼해서 언니에게 오지 않을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괴롭고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만 보면 이런 이성적인 생각과 괴로움이 모두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처음엔 유부남인지 몰랐다지만 지금은 마음과 몸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유부남이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남자의 아내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불륜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참 아픈 사랑이에요, 그죠? 남자에게 속았고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유부남인 줄 알지만 이어갈 수 없는 이 상황. 아, 그냥 뭐 영화냐, 영화. 들키기 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유부남과 연애하는 언니들의 변명. 두 번째, 호사로움을 즐길 수 있다. 언니들에게 정상적인 애인이 있었다면 아마도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일 겁니다. 하지만 유부남 애인은 이 또래 청년들이 절대 해줄 수 없는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그녀에게 선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뚜벅이 데이트는 없고 분식집에서의 저녁 식사, 호프집에서의 맥주 한 잔, 지하 노래방에서의 시끄러운 소음은 이제 없습니다. 유부남 애인은 그녀를 비싼 레스토랑과 와인바로 데려갑니다. 재즈밴드의 라이브 연주를 들으면서 마시는 와인의 맛을 이제 이 언니들은 알게 되는 거죠. 상상도 못했을 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펼쳐집니다. 이동은 항상 유부남 애인의 자가용으로 하고 교회 드라이브도 자주 나가게 되죠. 물론 귀가할 때도 유부남 애인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거 얼마나 편해요. 이젠 버스 안 타고 지하철 안 타고. 이런저런 감당하는 선물도 받게 되고 간간이 용돈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여유로움은 유부남 애인만이 줄 수 있는 최대 혜택이고 또 이 맛에 유부남을 사귀는 겁니다. 이 맛, 요 맛을 알게 된 언니들은 다음에도 유부남만 사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젠 자기가 먼저 유부남을 유혹하고 꼬리치게 되는 거죠. 아, 찌질한 또래 남자와의 연애는 이젠 그녀에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짜증나거든요. 유부남과 연애하는 언니들의 변명, 세 번째, 정신적으로 의지가 된다. 유부남 애인이 주는 푸근함에 빠져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유부남 애인들은 언니들에 비해서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위가 주는 무게와 권위가 그들의 자상함과 합쳐져서 아주 환상적인 인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여자는 동년배 남자들보다 정신연령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현실적이고 뭐 같은 남자들은 뭐 아직도 뭐 이상에 젖어있고 천방지축 술만 퍼마시고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애인은 그 언니들의 모든 것을 품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되질 못해요. 여물지가 못했어. 사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니 그 여자 애인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아픔을 품어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부남 애인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언니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에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언니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언니는 완전 뻥 가는 거죠. 오빠 같기도 하고 아빠같이 믿어온 남자, 기대고 싶은 남자, 산 같은 남자. 이건 당신이 한 말인데 산 같은 남자.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의 언니들은 성장할 때 가정에서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애정결핍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랄 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자고요. 나중에 커서도 애정결핍에 힘들게 살게 하지 말고. 유부남과 연애하는 언니들의 변명, 네 번째, 부담이 없다. 어차피 남자는 유부남이니까 나중에라도 부담스럽게 결혼하자며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라도 부담스럽게 결혼하자고 요구하면서 들이대지 않을 테니까 그냥 주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선물 다 받아가면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언니들이 따로 동년배 남친을 두었다 해도 유부남 애인이 크게 신경 쓴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의례 언니에게 따로 만나는 남친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눈치이기도 하고요. 유부남 애인도 헤어지면 아내한테 가니까 뭐 쌤쌤인 거죠. 그래서 유부남 애인과의 연애는 그야말로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즐기기 아주 재경인 거죠. 또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유부남 애인도 부담을 더는 것 같기도 해요. 언니들이 죽자 살자 유부남 애인에게 매달리고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하면 유부남 애인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사실 바람은 피고 있지만 아내하고 또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유부남 애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랑 있을 땐 언니들이 자기에만 집중하고 또 헤어져서는 쿨하게 각자 생활을 즐기면서 경계선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유부남 애인이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깨끗하지 뭐 깔끔하지. 걸릴 염려도 없고. 유부남과 연애하는 언니들의 변명 다섯 번째.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역시나 유부남 애인은 침대 위에서도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또래 남친들은 그냥 뭐가 급한지 서두르기만 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유부남 애인은 침대 위에서마저 배려심이 넘쳐납니다. 강약을 조절하는 저 능숙함, 상대를 리드하는 자신감에 언니들은 황홀경을 맛봅니다. 이게 다 유부남 애인의 아내가 수년간 갈고 닦아 만들어 놓은 스킬이란 생각이 들면 그와의 섹스가 더 짜릿해지는 거죠. 농사는 아내가 짓고 결실은 언니들이 따먹는 격입니다. 유부남과 연애하는 언니들의 변명 여섯 번째, 과분한 사랑으로 공주가 된 기분이다. 유부남 애인은
언니들의 얼굴만 봐도 좋아 죽는 게 보입니다. 언니들의 얼굴, 표정, 몸빛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다 봐주거든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은 정말이지 난생 처음일 겁니다. 아니 왜 화내는 걸 전부 다 왜 엄한데 가서 해? 자기 뭐 와이프한테 해야지. 어리지 않잖아 언니. 어리지 않다고? 어린 언니가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언니가 활짝 웃을 때는 물론이고 앙탈을 부리거나 토라져도 그게 예뻐서 또 허벌레래 합니다. 아니 이런 대우를 누구한테 받아보겠어요? 유부남 애니니까 이렇게 아껴주는 거죠. 잘못된 유부남을 만나 슬픈 사랑에 빠져 어쩌지 못하는 애절한 청춘이 있는 반면에 젊음을 무기로 유부남을 후리고 다니는 상처받은 청춘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이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면 두 부류의 청춘을 싸잡아 욕할 수만은 없을 듯 싶네요. 하지만 순수해야 할 청춘에 상처주는 그 유부남들은 나중에 벌 좀 받아야죠. 대가를 좀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즐겼으니 대가도 좀 치러야죠. 하여간 이들이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니들이 왜 유부남에게 빠져있는지 알겠죠?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